안녕하세요, 닥터공구입니다. 제가 공구를 리뷰를 하잖아요. 리뷰를 할때 세부 사양하고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는데, 이 공구가 어떤 작업에, 어떤 공정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면 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, 제가 얼마 전에 구입을 한그 오래된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. 그 공장을 제가 개보수를 하는데, 개보수하는 공정에 따라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, 그 작업에 맞는 공구들이 어떤 공구들이 있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한다,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,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철거를 준비를 했거든요. 철거 공사를 할때 유의할 점이나 뭐 주의점 같은 거 제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한번 보실까요?
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어떻게 공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지 고민하는 닥터공구가 되겠고요. 정직한 리뷰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